엄청 많이 시켜놓고 그걸 다 먹는 분들을 뭐라 그러지? 프로 먹방러? 그분들.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할까? 도착! 장비가 있는 김에 이것도 해보려고 마침 배가 고팠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먹어볼게요. 벌써 맛있어, 소리가. 예술이다. 예술이다. 떡볶이를 먹기 전에 단무지로 입을 좀. 야, 이건 소리 예술이다. 단무지가 제일 맛있어, 소리가. 김말이를 먹어볼게. 이거 약간 근데 이거 떡볶이 국물에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소리가 잘안 날까 봐.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 떡볶이 국물에 찍어야 맛있는 거 알지? 내가
먹방을 왜 보는지 알겠어. 내가 먹고 있는데 이 소리가 너무 맛있어 보여. 맛있게 들려. 예술이야. 나 이거 재밌어. 우리 이것만 할까? 단무지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들려. 핸드폰을 들고 배달 어플 들어가 봐. 코 푸는 소리도 들려줄까? 제대로 된 ASMR 해봤는데 이번엔 잘했지. 진짜 재밌네. 이거 왜 하는지 알겠어. 그리고 왜 보는지도 알겠어. 이거 소리 들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게 들려. 더워 땀나. 이제 하나 또 배웠어. 먹으면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어볼게요. 재밌는 댓글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커버 댄스 영상을 올렸잖아요. 반응이 좋아. 그래서 기분이 좋아. 어떤 분이 레알 지연 춤선 개점. 또 어떤 분이 잘 추면 잘 추는 거지 춤선은 뭐지 했는데 이거 보고 춤선이 예쁜 게 뭔지 알았다. 정말? 이거 봐. ASMR 했던 거 맛없어 보인대. 근데 이번엔 진짜 제대로 했어. 소리가 달라. 근데 이런 거 있어. 유튜브 댓글에 그 메이크업 영상 있었잖아요. 거기서 팬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돌 맞잖아요. 키키키키키 이렇게 불렀어. 매력 쩐다. 이래. 진짜. 난 열려 있어. 언제든 들어와. 이런 댓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 언니 저 진짜 심장 멎어서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천국이랑 혼혈이신가? 이런 말을 어디서 배우는 거야? 그거 알아? 카트라이더 영상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하는 게 더 잘 된대요. 내가 진짜 거의 매일 했거든. 나 지금 진짜 잘한다. 이제 안 쫓겨나.